질병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가 없다면 질병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질병은 죄의 결과다. 이 말을 정말 많이들 오해합니다.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했을 때 성경적으로 보면 그 말 맞아요. 그런데 질병은 죄의 결과로 생겼다라고 할 때 그 말을 사람들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병을 줬다. 이렇게 오해한다 말이에요. 네.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간증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데 이분이 이제 남편이 독일로 그 유학을 가게 됐는데 독일에서 그냥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바로 끝나자마자 자기는 아프리카에 가겠다고 선교하러 가겠다고. 근데 이 한국에 남아있던 이 부인은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아프리카로 가서 그 남편 선교사를 그렇게 못살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말라리아가 덜컥 걸려서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우리 착한 선교사 남편을 그렇게 괴롭혔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벌을 줘서 말라리아에 걸리게 했구나. 그래서 그분도 하나님께 빌고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살려줘서 같이 선교사가 됐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박수를 쳤는데 이제 그건 좋아요. 선교사가 되고 그랬다면 좋은데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병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가만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그 기독교인들이 그 질병은 죄의 결과이다 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것 같아요. 이 오해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말은 얼마나 모순인가 하면 이 정도로 모순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아들이 자꾸 담배를 피우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너 담배 피우면 안 된다. 담배 피우면 건강에 좋지 않다. 아, 아버지 잔소리 마세요. 그러다가 드디어 폐암에 걸렸어. 그러면 그 아들이 걸린 폐암은 아버지가 준 겁니까? 자기가 담배 피워서 그 담배 때문에 폐암 걸린 거 아닙니까? 예. 네. 내가 내 유전자를 끄면 내가 그 유전자를 끈 그 결과로 내가 병 걸리는 건데 왜 내가 화를 내고 미워하고 그래서 내 유전자를 기가 막히고 속이 상하고 그래서 유전자 꺼지고 변질되고 그래서 병 생긴 거를 왜 하나님이 줬다고 그래? 여러분.
그래서 참 이 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보여요? 죄를 자꾸 짓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혼내준다. 병 걸리게 해가지고. 그렇게 치면 암 걸린 사람들이 제일 죄가 많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두렵게 됩니다. 두려우면 유전자 안 켜줘요. 예. 네. 꺼진 유전자를 켜서 질병이 치유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뉴 스타트 1부에서 배운 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힘. 생명을 유지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뭐예요? 생명의 힘이에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생명 뭐라 그래요? 생명력이라 그래요. 이거를 줄이면 성경적으로 줄이면 생명의 생자하고 이 역 힘을 바꿔서 어떻게 생기라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죽어 있잖아. 거기다 뭐를 불어 넣으니까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그 아담 흙으로 만든 아담이 살아났다 이거죠. 그거는 죽어 있던 아담이 살은 거예요. 여러분 병 중에 제일 나쁜 병은 죽음이라는 병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은 우리 인간을 죽음으로 끌고 가요. 그러므로 모든 질병은 죽음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무엇만이 치유할 수 있어요? 생명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은 무엇의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죽이는 하나님으로 왜 말 안 듣는다고 그렇게 오해하면 여러분 병이 나아도 자 이거 또 내가 잘못하면 또 병 걸리겠지 또 하나님이 병 주시겠지 이런 전혀 근거 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항상 야 내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겼다가는 또 어떻게? 또 병 주시겠지. 그런 식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뭘까요? 어두움의 반대는 빛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아주 그것이 성경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십시다. 요한 1서 4장 18절 보십시다. 자, 사랑 안에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자,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이다라고 가르칩니까? 사랑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없고.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가 쫓는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 쫓아요. 빛이 무엇을 내어 쫓아요? 어둠을 내어 쫓습니다. 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 강아지를 키운다고 합시다. 그래서,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길을 잘 들이려면, 말 잘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혼내가지고, 무섭게 만들어야 슬슬 키. 그러니까, 우리는 말 잘 듣는 것이 즐겁게, 아주 행복하게 말 잘 듣는 것은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고, 어떻게, 무서워서, 뭐요? 슬슬 기는 거는 말 잘 듣는다고 그래요. 그거는 말 잘 듣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무서워하는 거죠. 예. 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예. 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쫓아 내주면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슬슬 기는 게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으려고 하시는 분을 자꾸 두렵게 생각하니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죠. 아까 어느 분이 그래요. 아, 박사님, 여기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보니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손녀들이 교회를 열심히 댕기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구게? 그러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분이야. 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의 뜻을 참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서 슬슬 기면 그 사람은 더 슬슬 길수록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믿음은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네.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려면 하나님이 뭐를 주시면 돼? 사랑을 주시면 그때부터 이분이 나를 뭐예요?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그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게 된 결과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이제 그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차 물을 한 잔 들고 차 마시면서 아 날씨도 좋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쥐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웬 쥐가 저렇게 커? 그리고 쥐가 새까맣지도 않아. 알고 보니까 토끼 새끼야. 예, 네. 토끼 새끼를 잡아가지고 이 고양이들 잡으면 막 이렇게 때리고 물어서 던지고 해서 놀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들으신 바대로 저는 토끼 뭐 이런 개 뭐 이런 동물들 좋아하니까 금방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가서 그 고양이로부터 토끼를 뺏었어요. 뺏은 게 이 고양이가 안 뺏기려고 악을 쓰다가 제가 확 뺏어가는데 제 손을 쫙 핥혔어. 그래서 여기서 핥혀져서 여기 아직도 그 흉터가 있어요, 여기. 피가 쫙 흘렀어. 그래서 제가 피를 흘리고 그 토끼를 구원했습니다. 아시겠죠? 내 피까지 흘리고 이 새끼 토끼를 구원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새끼 토끼를 끌어 안았어. 알았는데, 이 새끼 토끼는 지가 구원을, 고양이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도, 뭐요? 몰라.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네. 아시겠죠? 제가 하는 일이,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진짜 알면, 꺼진 유전자들이 어떻게 확해집니다. 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토끼는 지금 이 이상구 박사의 품에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요놈 토끼가 어떻게 하고 있게 품에 안겨가지고. 분명히 구원을 했는데도 자기는 아직도 고양이한테 예? 고양이하고 같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두려움이란 건, 그러니까 고양이 유전자 다 꺼져 있어요, 안 꺼져 있어요? 꺼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는 병이 날 수 없어. 암 걸리면 죽는다더라. 이런 거짓이 쫙 나를 지금 정복하고 있고, 내 마음을 두려움, 내 마음 속에 두려움을 꽉 채워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변질된 유전자도 켜질 수 있고, 하나님의 생기가 오면 그 죽은 자를, 죽은 흙으로 만든 죽은 아담을 살리신 그 생기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죠. 그 생기는 결국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는, 죄가 많은 곳에 벌을 주는 사랑이 아니야. 죄가 많은 곳일수록 은혜를 더하고, 그렇게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생기가 된다.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는 생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힘인데,
내가 무슨 죄를 크게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암을 줬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생기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야 이제 고양이는 끝났는데 이놈 토끼는 뭐예요?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토끼를 사랑하는 이 이상구 박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 바들바들 떨고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얘를 구원해야 돼. 그래서 이 토끼로 하여금 아 이 이상구 박사라는 이분이 나를 고양이로부터 어떻게 고양이로부터 구원하셨구나를 믿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믿음을 그러면 제가 고양이 보고 토끼 보고 믿으라고 자식아 믿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네,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방법을 써야만 이 토끼가 아 나는 고양이로부터 뭐예요? 구원을 받았구나. 이분이 나를 고양이로부터 구원해 주셨구나. 아. 라는 뭐가 생기게 돼? 믿음이. 그러면 그 믿음이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생기게 하려면. 믿음이 생기게 하려면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 그 상자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이제 토끼 새끼를 넣고 이제 당근도 썰어 가지고 주고 그랬더니 이 자식 안 먹어. 구석에 처박혀서 빠들빠들 떨고. 안전한데. 안전하다고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믿지를 않는 거야. 지금 언젠가 지금 고양이가 불시에 뭐예요? 또 들여 다칠 거라고. 그만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극히 사랑을 줬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전날은 아무것도 안 먹어. 그런데 이튿날 이제 배도 고프고 그런 이제 갖다 놓으니까 내 없는 새 먹고. 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둘째 날, 셋째 날 조금 더 먹고 그러더니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안 무서운 거야. 그리고 제가 맛있는 거 가지고 오면. 저한테 와.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 믿음이 생겨야 안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유전자를 우리의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생기인데 이 사랑의 반대 두려움의 생기의 반대는 뭐예요? 반대는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두려움의 투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제일 믿기 힘든 것이 뭐냐고 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아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거 이해합니까? 그럼 이해할 수 없잖아요. 태어날 때 뭐 죄 지은 거 하나도 없는데? 뭐 엄마 뱃속에서 죄 지은 거 뭐 있어?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니. 여러분, 이거를 일단 여러분이, 아, 정말 그렇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세상에 사람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란 말은 성경에 밖에 없습니다. 예. 네. 다른 어떤 책에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결국, 두려움에 하나님을 뭐예요? 두려워하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기를 줘서,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힘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떻게? 자꾸 도망을 가면, 죽어, 안 죽어? 그쵸, 자꾸 죽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점점 없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가까워질수록 뭐를 많이 받아? 생기를 받아서 꺼진 유전자가 켜지고 그래서 질병이 치유가 되고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생긴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너무 멀리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 그 결과로 생긴 것이 병이지. 내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나무 새끼 혼 좀 놔봐라 하고 벌을 줘서 질병이 생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은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다. 그렇게 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줘서 질병에 걸리구나. 그러면 하나님 무서워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은 이빨림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그분의 손녀들도 뭐요? 확실하게 배웠어.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구냐, 이 세상에? 하나님이야. 왜 오늘 무서워? 왜? 죄 지으면 벌 줘. 벌 주는데 무서운 병을 줘. 나중에 그 손녀가 그 할머니한테 와서 뭐라 그러겠어요? 할머니는 죄가 많은가 봐. 그렇게 되면 참 곤란하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이게 헷갈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타고납니다. 타고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유전자에 입력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의 유전자에 입력이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무서움, 두려움은 다음 세대로 어떻게 내 유전자에 두려움이 입력되어 있으면 그 이 두려움이 입력된 그 유전자는 다음 세대로 유전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두려움이 유전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욕심이 유전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병아리를 이제 계란해서 계란을 부화시켜서 병아리를 다 전 우리 방에서 실제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 부화기 앞에 저 병아리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욕심도 유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뉴스타트 하는 사람이니까 이 병아리도 가능하면 채식을 시키자. 아시겠죠? 이 병아리 사료 그거 완전히 믿을 수도 없고 뭐 우리 할 수 없이 사료도 주지만은 그래도 뭐예요? 실제로 채소를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잘게 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목에 걸려서 안 넘어갈까봐 정성껏 그렇게 해서 이제 주면 병아리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예, 배추잎 하고 뭐 이렇게 주면 사료 안 먹고 그거 먹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조금 덜 잘려서 실같이 한 1cm 이렇게 긴 게 나와요. 그럼 이 병아리들이 탁 집었는데 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와, 길다! 그러면 놀라운 짓을 합니다. 대박! 다른 것들은 뭐예요? 누구만하다고. 근데 이건 뭐예요? 길어. 그러면 즉시 토끼입니다. 이야! 태어난 지 뭐예요? 태어난 지 3, 4일밖에 안 됐어. 즉시 도망가. 그러면 옆에 있던 병아리가 즉시 추격합니다. 아시겠죠? 이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아시겠죠? 아, 너 큰 거 가졌구나. 좋겠다. 잘 먹어. 이런 거 없어. 큰 거 가진 놈은 뭐요? 가서 뺏어야 돼. 먹을 거 충분히 있는데. 희한하대요. 그러니까 큰 거 딱 집으면 어떻게 해? 아, 혼자 먹으려고? 그리고 또 누가 힘센 놈이 또 뺏을까 봐 뭐예요? 그 병아리들도요. 태어날 때부터 센 놈이 있고 비실비실한 놈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막 토껴. 그러니까 뺏길까 봐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태어난 지 3, 4일 동안에 두려운 거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나 뺏길까 봐 두려운 것은 이미 유전자의 뭐 입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해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동물들도, 뭐, 곤충들도 향기 좋아해요, 안 해요? 향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벌, 개미, 뭐, 모든 곤충들이 달콤한 냄새, 향기 다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개들, 뭐, 여우, 뭐, 토끼 다 그 꽃 향기를 아주 좋아해요. 그게 그 사진이 여기 있을 거예요. 아주 향기 취했어. 아, 좋다.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아, 켜줘요. 예. 고양이도 아, 향기 좋다. 예. 와, 호랑이도. 예. 예. 아.
우리보다요 더 향기를 잘 맡은 것 같아요. 사실 클로버 향기란 건 아주 약합니다. 그런데 얘들은 냄새에 민감하기 때문에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수선화 향기는 거의 없어요. 네. 우리에게는 거의 잘 느껴지지 않는데 얘들은 아주 코가 예민하니까 이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들이 참 이 아름답고 이런 게 그 얘들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골든 리트리버들이 많아요. 이 아그들도. 하여튼. 동물들도 그래서 쥐들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위해서는 실험 쥐들로 이제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대학에서 그 여름 벚꽃 향기 여러분 맡아봤어요? 벚꽃 향기. 벚꽃 향기가 그렇게 강하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 벚꽃 향기도 참 좋습니다. 봄에 여기 벚꽃이 많이 피잖아요. 그럼 이 벚꽃 이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거기에 얼굴을 파묻고 하면 그 향기가 끝내줍니다. 이 꽃 하나하나에는 조금 약하고 여러 개 모아가지고. 향기 좋아요. 그래서 쥐들의 그 벚꽃 향기를 내는 그 물질이 있었죠. 그걸 이제 추출해내 가지고 쥐들에게 이렇게 뿌려주면 스프레이로 뿌려주면 쥐들이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고 하면 이. 그러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그 쥐가 벚꽃 향기를 그렇게 즐기고 좋아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근데, 어떤 실험을 하냐면, 그래 놓고, 이제, 벚꽃 향기를 착착 뿌려주면, 스프레이 뿌려주면, 아, 쥐들이 아주 행복해 하는데, 그거를 한 열흘을 그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11일째부터는, 스프레이를 칙칙 뿌려주고 나서 쥐가, 벚꽃 향기 난다, 냄새 난다, 라고, 즐길라 그럴 때, 전기 충격을 줘. 예. 네. 이 바닥에. 그러니까, 바닥, 쥐 발바닥이 찢찢 하니까 막, 그러고 막, 막, 고양이 소리 녹음한 걸 막 들어줘가지고, 냐옹! 이러니까 쥐가 뭐, 어떻게 해요? 막,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10분쯤 해. 그리고 끝나. 그리고 또 뭐예요? 한 시간 있다가 또 벚꽃 향기를 또 싹 뿌려주고, 또 쥐가, 좋다. 그러면 또 전기를 통해서 전기 쇼크를 주고, 고양이 소리를 내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너댓 번 하면, 그 다음에는 이거 뿌려줘도 어떡해?
뿌려주기만 하면 뭐예요? 쥐들이 발발 떨어요. 이제는 그 향기가 나는 것이 뭐예요? 두려워. 벚꽃 향기가 두려워. 옛날에 그렇게 좋던 것이.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해서 두려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잘못 교육을 받으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유전자를 변화시키는지, 그걸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쯤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막 벚꽃 향기만 뿌려주면 이제 뭐 전기 충격 안 주고 고양이 소리 안 나도 뭐예요? 쥐들이 막 구석으로 몰려가서 바들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야. 벚꽃 향기 싫어 이제. 그리고 무서워.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참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자기들을 이제는 죽이는 게 돼버려. 유전자 끄는 게 돼버려. 유전자를 켜줘서 면역력도 강해지고, 그렇게 해주는 그 향기가 이제는 지긋지긋, 그리고 무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충분히 그렇게 변질을 시켜놓고, 여러분. 아,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2세대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새끼한테, 새끼만 딱 모아놓고, 벚꽃 향기를 뭐예요? 쫙쫙 뿌려봤거든요. 새끼들이 어떻게 하냐. 아,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예수를 피 흘리게 해서 구원해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 말 안 듣는 벌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예, 여러분, 악령이, 사단이 오해하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뭐예요? 이 꼴이 되었어. 자, 그 두려움 유전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유전하고, 그러니까 뺏길까봐, 대박 걸리면 또 옆에 놈이 뺏어갈까봐 두렵다. 그래서 또 도망가야 되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사망 속에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변질된,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병준다. 이게 아니라, 그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의 유전자는, 응? 자꾸자꾸 꺼지면서 우리는 그 결과로 뭐예요? 병이 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자, 이상구 박사가 그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도 받은 줄도 모르는 이 토끼 새끼를 어떻게 해? 정말 그 믿음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이 토끼 새끼가 드디어 뭐예요? 이제는 방 안에서 제가 나무 좋아가지고, 예, 부탁탁 하고,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빨리 쫓겨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다 켜집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그 2000년 전에, 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말이 맞구나.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서 두려우면 두려움은 어떻게? 쫓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은 뭐가 두려움을 쫓아내? 사랑은 두려움을,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자,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구나. 아하,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두려움, 온전한,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뭐를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징벌, 형벌을 생각하죠. 아, 내가 참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벌 주겠지. 라는 그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뭐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 1서 4장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인데, 이것만 잘 이해를 하면, 그런 뭐 하나님이 말 안 된다고, 선교사 남편을 그렇게 괴롭혔다고 하나님이 벌을 줬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가르치면 자꾸 그런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참 빨리 그 일단 그런 식으로라도 일단은 그렇죠. 사람들이 배워서 야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성숙해 가면서 아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거를 알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토끼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 토끼가 아주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토끼가 자꾸 똥을 싸길래 조금 귀찮아서, 이제 그 상자를 좀 큰 거를 해가지고, 이제 토끼가 이렇게 점프해서 뛰어넘어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제 이걸 높이 해가지고, 그 날이 좀 추운 날이었어요, 겨울에. 그래서 햇볕 잘 드는 창 바로 곁에 놔놨어요. 아시겠죠?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상자 안에 토끼가 죽어 있어. 이상하다. 왜 죽을게? 그래서, 이게 왜 죽었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창 옆으로 고양이가 지나가면서 냐옹 합시다. 바로
바로 창밖에 고양이가 지나가면서 야옹하니까 이 토끼가 뭐예요? 상자 안에서. 아이고! 또 죽었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토끼가 될 거 아니에요. 그 토끼를 아무리 점프를 해도 넘어가지 못하니까 죽자 사자 뭐예요? 점프하다가 지쳐서 죽은 겁니다. 물도 안 마시고. 그만큼 그 상자 안에서는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토끼는 고양이 소리만 듣고 야 이거 또 고양이한테 잡혀먹겠구나. 우리 이상우 박사님이 이렇게 상자를 다 해놨으니 해놓고 나를 이미 구원했으니 그리고 토끼는 창밖에 있어. 아, 고양이는 창밖에 있어. 고양이가 들어올 수도 없어. 이런 믿음이 사라져버린가.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지면 온갖 이상한 생각을 다 해.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되어버립니다. 저도 옛날에 한때 제가 암 공포증에 걸려가지고, 암 걸리려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한국에서 누가 그 부적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보내는 거예요. 저를 이제 걱정하시는 분이. 그래서 9월 달에는 뭐 애군이 온다니까 이 부적을 지니고 있으면 좋겠다. 뭐 저는 뭐 사정없이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거든요. 그 쓰레기통에 맨날 부적 올 때마다 버려도 애군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부적이란 건 수능털이구나. 이렇게 이제 경험적으로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암 공포증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부적이 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찢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못 찢겠더라고요. 찢으면 암 걸리면 어떡하라고. 네. 그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뭐예요? 웃기는 거야, 이 자식이.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 그거 뭐, 기탄 없이, 주저 없이 찢어서 버렸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움이란 것은 사람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 판단력도 마비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암에 걸리셔도 두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뭐만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생기니까. 이 2부 세미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무엇의 말씀이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들어있는 그 사랑이 들어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랑을 와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정말 놀라운 사랑, 아름다운 사랑이구나. 아를 어떻게? 그거를 깨닫고 그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치유되게 돼요.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이제 강의를 듣고 알기는 알았는데 두려움이 남아 있으면 그래도 나는 안 나을 것 같아. 자꾸 이런 생각.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짜 그 사랑. 정말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왜? 조건적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말 잘 들으면 뭐예요? 잘 해주고 말 시킨 대로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 주는 것이 조건적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은 여기 뭐라 그래놨습니까? 두려움은 뭐를 생각할 때 생기는 것이다? 네, 징벌, 형벌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라면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벌 줘요 안 줘요? 벌 준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면 두려움은 그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은 그 구원은 무엇으로 주신다고 그래요?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다. 은혜라는 말과 무슨 말은 같은 말입니까? 그렇죠. 은혜라는 말 자체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슨 자격을 따지고 조건이 충족됐나 안 됐나를 따져서 그걸 따져서 주는 거라면 그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지. 그런 건 은혜가 아니다. 이거죠.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은혜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토끼 새끼하고 오래오래 재밌게 살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두려움, 고양이 울음소리, 고양이 소리 한 번 더 듣고 그냥 그거를 믿음으로 이겨내지를 뭐예요?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2부 세미나를 통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건 은혜다. 이런 사랑을 또 성경에서는 소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내가 좀 말 안 들어도 여러분 성 내까 안 내까? 예? 예?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성 내실 리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면 사랑은 무엇을 내지 않습니다? 성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예. 네. 그렇죠. 성, 그럼 우리는 서로 사랑할수록 성을 더 내요. 사랑하지 않는 사이에서는 뭐 그 정도 가지고 성 낼 필요 없지.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자꾸 섭섭하고 성 내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 조건적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점점 닮아가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벚꽃을 벚꽃 향기를 그렇게 좋아하던 그 실험실치들도 두려움이 오면 밖에 변질돼요, 안 돼요? 변질됩니다. 그 변질은 그 두려움의 반대 사랑으로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내가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써 점점 더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들이 회복되어 진정한 정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몸 안에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변질된 암세포로 변질된 세포마저도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21세기 첨단 유전자 의학은 결국 유전자는 변한다. 그렇죠? 유전자는 변한다. 유전자는 변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의 뭐가 아니다? Destiny. 네? Destiny. Destiny. 당신의 DNA 유전자는 더 이상 당신의 운명이 뭐요?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냐? 최첨단 이 후생 유전자 의학 에피제네틱스가 밝히기를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당신의 선택에 따라서 당신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야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벌 주시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를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여러분 부디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은 나를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어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지은 어떤 도덕적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뭐요? 죄인이야. 그것을 용서하셨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의 그 죄된 도덕적 행위 그거를 가지고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내가 죄된 그런 도덕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내 유전자가 삐뚤어져서 뭐예요? 태어난 결과예요. 그 결과를 가지고 자꾸 용서해. 하나님 벌써 뭐부터 용서했는데? 뿌리부터 용서했다고. 내 유전자부터 용서해버렸다고.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은 아무도 영원히 살 수가 없고 반드시 죽어요. 그 변질된 유전자들 때문에. 그 변질된 유전자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 모두, 우리들 모두의 변질된 유전자를 자기에게 자기가 떠안아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그 우리의 변질된 유전자를 어떻게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인간 여자의 몸에서 태어 나야만 변질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거라 이 말입니다. 전 옛날에 무슨 하나님이 인간 여자의 몸에서 나와 웃기고 있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래야 돼. 그래야만 우리들의 그 변질된 유전자를 예수가 뭐요? 다 떠안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어떻게 죽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이제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곧 뭐 사고로 죽었다고 쳐도 반드시 그렇죠? 그 우리들의 죽음 자체는 예수님이 떠안고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이 자체를 여러분이 다 그렇구나 그걸 믿으면 여러분의 그 두려움에 아마 한 90%는 날아갈 겁니다. 왜? 나는 부활하게 되어 있구나 라는 믿음이 탁 들어가면 뭐예요?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죠.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면 그래, 뭐 암 안 낳고 죽어도 뭐요? 뭐 부활할 거니까. 또 우리 가족 뭐요? 하늘나라에서 다시 부활해서 뭐요? 만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죽으면요, 부활할 때까지 시간을 의식할까 못할까? 죽었는데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무덤 속에 죽어가지고 아 오늘 몇 시야 이거? 아이고 일주일 지났네. 아닙니다. 죽었다가 우리가 5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해도 그 시간은 우리한테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탁 죽었다 하면 바로 그 다음 순간이 뭐예요? 부활하는 순간은 죽는 순간이 바로 부활하는 순간입니다. 각자에게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안 죽고 남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50년이 걸리지. 그러나 내 본인에게는 뭐예요? 50년 아니야. 1초도 안 걸려. 아, 죽었구나. 여보, 천국에서 만나. 탁 죽었다. 또 보니까 만났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 이 생명의 진리를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2부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랑이며 정말 죄가 많은 곳에 그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알고 보면 조건적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은 결국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이기심이며 욕심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 상대에게 벌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괴롭히고 싶은 그런 사랑 아닌 사랑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히 인식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성내는 사랑이 아니시구나. 자,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싹트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그 우리 마음속에 생기가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의 변질된 유전자들이 다시 회복되어 우리의 치유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